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부산에서 죽염을 굳고 있는 68세 남성 사연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년째 부산 기장에서 죽염을 굳고 있는데요. 예, 사업체가 제법 큽니다. 직원들도 여러 명 있고 연 매출이 한 1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돈도 돈이지만 20년 넘게 장인정신을 가지고 이 한 곳에 집중하면서 집념을 불태운다는 것, 저는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다 성격도 아주 소탈하고 담백한, 예, 그런 성품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주견과 함께 또 좋은 사람과 함께 또 좋은 곳에서, 예, 인연을 함께 할 분이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세요, 지금? 기장에 있습니다. 아, 부산 기장. 예.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8. 68세? 예. 삽일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럼요. 이혼했습니다. 아, 이혼하신 지 얼마 되셨는데요? 한 6년 정도 됩니다. 아, 6년 전에 이혼하셨어요? 예. 그 6년간 그러면은 혼자 지내셨어요? 예. 어떤 일을 하고 지내시는데요? 주겸을 굽고 있습니다. 주겸? 예. 아. 그 온라인에 가포 주겸 치면은 다 나옵니다. 그 주겸,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기술이 많이 요하는 그런 일로 알고 있는데, 주겸이라는 거는 그 축자라는 거는 대나무 축자잖아요. 대나무 축자입니다. 염은 이거는 소금이란 뜻이고, 예. 그러니까 대나무 안에다가 소금을 이 압축해 가지고 예, 꽃이 보혈로. 항토로 밀봉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를 몇 도로 굽습니까? 보통 이제 천한 2, 300도 굽는데, 예, 마지막에는 천한 500도 올라가지. 1500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까? 예. 아, 1500도를 어떻게 올리는데요? 그걸 올리게 되면, 예, 예. 마지막에는 예. 장시간을 좀 뗍니다. 불을 열을 많이 올립니다. 아니, 이게 1500도가, 1500도는 올리기 쉽지 않은데, 이게. 아니, 올라갑니다. 내하 1500도까지. 백돌에서, 예, 내하 백돌에서 예. 구우면 올라갑니다. 아, 내하 벽돌로. 그 가마가 예. 그러면 있는가 봐요. 내하 벽돌로 된 가마가. 예. 경기도 안 하고 소나무를 해가지고 이게 이를 뿌려. 그러면은, 저기, 나중에 그 소금이 완전히 그 용융이 되는데, 예, 용융이 됩니다. 녹아내립니다. 아, 1500도를 올리면은. 예. 아,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몸에 이로운 그런 소금이 된다, 이 예, 이제 말씀이잖아요. 소음 속에, 아. 우리가 즉 말하자면, 예, 예. 산이나 논이나 밭이나 예. 도랑이나 이런 이제 그 물이 다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바다로 들어가죠. 예,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소금을 이제 속에는 예. 불순물이 많습니다. 예. 불순물. 그래서 이제 그 소금은 좋은데, 예. 그 이제 소금 속에 들어가 있는 유입된 이제 이런 아. 독성 물질을 싹 없애버리면은 이제 구중구포가 되죠. 우리가 이제 홍삼을 구중구포라면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그런 이제 그러면 구중구포죠. 이거 소금도 9번을 굽습니까? 예. 아. 9번을 구우면 이제 소금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지고 예. 좋은 성분만 약이 남는다. 되지. 예, 약이 되지. 약.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예. 강 알칼리성이 됩니다. 강알칼리성. 그 예. 주로 이제 어떤 증상에 이 주겸을 좀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죽음 좋은 걸 요즘은 테레비도 나오고 이러니까, 예. TV도 나오고 이러니까, 극한 직업이 돼가지고, 테레비도 자주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특히 안 이제 되면은, 코로나가 오고, 예, 이런 이제, 예. 바이러스, 이제 겨울에, 계절에 이제 바뀔 때마다, 그 감기가 오고 이런 분들은 미리 미연에 조금 습취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 감기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 면역이 일단 특히 좋다. 예, 면역력이 예왕입니다. 아,
그 여성한테도 좋을 것 같는데. 아, 예, 그건 말할 필요가 없지. 여성한테는 어떤 데 좋습니까? 뭐 혈액순환 이런 데 좋습니까? 혈액순환이 다 좋습니다. 구중구포는. 구중구포라는 구자가 보통 이제 아홉 구자를 안 붙이는데, 구자를 붙이면 우리 사람 입구가 얼굴에 일곱 개고, 이제 오줌, 이제 배설물한테 두 개를 넣으면 이제 입구가 아홉 개입니다. 거기 이제 다 치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또 저기 뜻이 있네, 그죠? 그 예. 추경 굽는 거는 얼마나 하셨는데? 제가 좀 재밌게 했습니다. 한 20몇 년 됐습니다. 아, 20몇 년. 예. 아, 오래 하셨네. 예. 이게 그러면은 공장이라 그래야 되나, 공방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부산에 있습니까? 예. 아유, 대단하시네. 그 지금 저기 선생님, 이거 추겸 하셔가지고, 뭐,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아, 예. 아니. 몸이 움직일 때까지는 뭐 이상 없지. 아, 몸이 움직이는 데까지나. 예. 아, 그러니까,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네. 그 매출이 좀한뭐 연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뭐 연간 매출은 한 10억 조금 왔다 갔다 이래 합니다. 아, 매출은 10억. 예. 그 이제 순소득은 또 조금 다를 거 아닙니까? 소득도 뭐 만물만큼만 돈 1000만 원 된다고 보이죠. 아, 월 1000만 원? 예, 월. 월 1000만 원 정도? 예. 그러면 이게 원가가 많이 나가네 그죠? 예, 원가, 이, 원래, 그, 소금은, 이제, 소금값이 많이 올랐지. 전에 이제 만한 1, 2천 원 하다가, 지금은 안전자리에서 3만 한 5천 원 정도, 아, 소금까지 많이 염전에서 올랐네. 얘는, 이 후쿠시마 때문에, 언론에서 떠들어 사이, 막, 소금값이 막 폭등을 하듯이 올랐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도 이제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야. 예. 그 자녀는 몇 남매 두셨어요?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다 결혼해가 출가했습니다. 아, 출가를 하고. 그럼 그 지금 주기함을 혼자 하십니까? 아니, 직원이 있습니다. 아, 직원을 두고 이렇게 하시네요. 예. 아, 제법 크게 하시네, 그래도. 아이, 제가 이제 죽임 이 갖고는 매출을 많이 못 올리니까 소금은 많이 먹질 못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아,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죽임을 까자도 만들고, 국수도 아하.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샴푸도 아, 만들고, 죽염을 활용한, 죽임을 넣은 여러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아, 저기, 그래 해가지고 이제 소득을 완전히 극대화시켰네,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노하우가 있으니까, 20년간 지금 해온 노하우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괜찮습니다. 어떤 여성을 만나고 싶어요? 이상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건 뭐, 서로 편안하면 됩니다. 편안하면, 서로 선생님도 편안하고, 편안하신 그런 성격인 것 이제 같은데. 나이도 서로 이제 먹었는데, 서로 편안해야지. 편안하지 않으면, 뭐지, 이왕이면 또 요리 조금 잘하시면 더 좋겠고. 아, 요리. 아, 아무래도 요리도 뭐, 이 죽임은 요리를 하면 참 맛있습니다. 아, 죽염, 뭐, 간장, 뭐, 죽염, 된장,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 죽염을 활용한 요리를 잘하는 그런 분이면 좋겠네요. 요리, 편안하고. 뭐, 다른 조건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아주 그 성품이 그 담백하시네, 보니까. 까다롭지 않고. 사람, 뭐, 배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서로 편안하면 뭐더 좋은 거잖아요. 선생님, 지금 저기 술, 담배 같은 거는 하십니까? 제가 담배는 안 하고, 예. 술은 조금 한 잔씩 합니다. 사람은 대인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술은 엄청 좋아하실 것 같는데, 목소리대로 보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 예. 주로 뭘 짜시는 거예요, 뭐. 뭐, 자리 따라서 틀리는데, 안 먹을 때도 있고, 안 먹는 날이 많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죽음 굽는 것도 하나의 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정신이 안 맑으면은, 이 일이 좀잘 가거든요. 당연하지. 이건 뭐 장인정신이 없으면 하기 힘들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추경은 어울리면 뭐, 좀 붓고, 안 어울리면 또안 붓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또 자신있게도 있어야지, 뭐.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키는 선생님, 한, 얼마나 됩니까? 1m 68입니다. 아, 몸무게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몸무게는 63kg.
7에서 8 고사리 왔다 갔다. 뭐 표준 체중이시네. 예. 뭐 건강에는 이상이 아, 이상 없으신데 없습니다. 예. 죽여 마시는 분이라서 뭐 건강 아주 건강하시고 예. 아주 여전히 뭐 활동하시는 데는 지장이 예. 없고 제가 볼 때는 죽여면 또 건강만 허락하면은 뭐 100세 해도 되잖아요. 예. 밑에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오해 이제 그뭐 컨트롤만 해주면 되니까 어드바이스 해주고 예. 그러니까 이 정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선생님 보니까 뭐 재산도 조금 있으실 것 같는데 전혀 뭐 없네요. 조금 있습니다. 조금. 조금 있지. 밥 먹고 살 만큼은 있습니다. 그래. 막 구체적으로는 제가 안 여쭤보겠지만 예. 조금 있기는 있죠, 그죠? 예. 예, 그래. 뭐 있으시겠지. 20년 하셨는데. 선생님, 오늘 저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아, 예, 한번 고맙습니다. 예, 좋은 선생님, 인연을 좋은 일 한번 많이 하시니까 나는 뭐 선생님 늘 존경합니다. 아이고, 저기 좋은 일 한번 시니어들한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소통을 해주는데, 커뮤니케이션을 이랬는데. 그래요. 또 이런 격려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예, 좋은 분 고맙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예.